저 그릭 요거트 만들려고 요거트 메이커를 샀습니다. 새벽 배송이라서 지금 도착을 했는데 진짜 귀여워요. 우유 모양이고 뚜껑을 열어서 안에 이제 요거트 만들 우유랑 요거트 넣어주고 여기 안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주고 한 8시간에서 10시간 있으면은 발효가 돼서 요거트를 만들 수 있는 메이커예요. 지금 요거 씻어왔고 면보도 이렇게 샀고요.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내일 아침에 완성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거 용기는 1000ml고 저는 그냥 만들어진 이 플레인 요거트를 활용할 거예요. 제가 지난번에 이런 플레인 요거트로 발효 없이 그냥 면보에 바로 짰었는데 그릭 요거트 엄청 잘 만들어지더라고요. 근데 오늘은 우유랑 좀 섞어서 이거 테스트 해볼 겸 발효를 좀 시켜보려고요. 근데 우유랑 요거트는 조금 실온에 둬서 냉기가 없어져야 만들 때 좀 잘 된다고 해가지고 좀 실온에 꺼내놨고요. 아, 요것도 저지방 락토프리 우유거든요?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블로그 후기 찾아봤는데 잘 됐다는 후기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잘 한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물 붓는 선이라고 써있거든요? 메이커를 이렇게 돼도 되는 건가? 이렇게 넣고 뚜껑까지 닫아서 발효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은 아침이 되었습니다. 지금 몇 시간이 지났냐면 거의 11시간 반이 지났어요.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발효가 됐을 것 같아서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물 온도는 굉장히 차갑습니다. 요거트 상태는 꽤나 몽글몽글한 것 같아요. 오, 순두부 같아. 이렇게 말캉말캉한 순두부처럼 변했어요. 이제 요거를 면보에 걸러서 유청을 쫙 빼줄게요. 어젯밤에 빨아둔 면보 잘 말랐고 냄비 위에다가 이렇게 찜기를 올려서 여기다가 유청을 걸러줄게요. 이렇게 잘 모아서 묶어주겠습니다. 벌써부터 떨어지고 있어. 보이시죠? 냉장고에다가 잘 보관해가지고 물기를 쫙 뺐습니다. 이렇게 만져만 봐도 엄청 단단해요, 지금. 한번 뜯어볼게요. 우와! 짠! 엄청 쫀득해 보여요. 굿! 우와! 이 단단한 단면 보이시나요? 이거 몇 그램이나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. 이렇게 담았을 때 210g이 나옵니다. 요거트가 잘 나왔으니까 오늘 저녁은 요거트를 먹어야겠어요. 근데 두 번만 먹으면 없어지겠다. 짠! 오늘 저녁은 이렇게 때우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거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저번에 요거트 샀던 거 다 부어가지고 오늘 요거트 새벽 동안 또 만들 거예요. 착해지죠? 착해지죠? 왜 귀가 왜 다 뒤집어졌지? 크게 찢어. 착해지죠? 크게 찢어. 반대로 하면 어떡해. 작게 지져. 크게 지져. 크게. 작게 지져.
일단 오늘의 마켓컬리 하울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가 좀 많죠? 먼저 요거는 마켓컬리에서 만든 탄산수인데요. 제가 제로콜라 많이 시켜먹으니까 이제 구독자분께서 탄산 좋아하면은 탄산수로 먹어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누라벨로 된 탄산수를 한번 사봤습니다. 6개 세트에 3,500원인가 했던 것 같고 이번 주는 콜라 대신에 탄산수 먹으려고요. 그리고 얘는 계란. 이거는 이번에 흰색 계란을 사봤어요. 너무 예뻐요. 뽀얗뽀얗. 되게 크다. 그리고 이거는 저당 요구르트인데 이게 40% 당을 감량한 제품이래요.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 넣어서 만든 것 같아요. 이거 한 통 다 먹어도 375칼로리밖에 안 됩니다. 칼로리도 낮고 당도 낮고. 그리고 매콤한 게 땡겨서 쌀떡볶이 샀고요. 그리고 진짜 한번 먹으면은 다른 베이글을 먹을 수 없게 만드는 존맛탱 베이글. 제로 베이커리에서 이 제로 브라우니도 샀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마켓컬리에서 처음 주문해보는 원두예요. 그레이 그리스트 밀이라는 브랜드 거고 뭔가 패키징이 네모네모해서 귀엽네요. 요즘 진짜 빠진 건데 비빔 계란장이에요. 근데 이게 매운맛이 있고 순한맛이 있는데 이 매운맛 완전 완전 추천드립니다. 제가 이걸 먹어보고 반숙 계란장을 만들어봤는데 진짜 그 반숙을 맞추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. 근데 딱 적당한 반숙에다가 간장 국물에 건더기들이 있는데 밥에 비벼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알싸하고 매운맛이라고 적혀있는데 제 기준에는 전혀 매운맛은 느껴지지 않고 딱 적당히 짭조름하고 되게 감칠맛이 느껴지는 맛이에요. 그리고 추천. 그리고 이것도 다 떨어져가지고 사골육수 같이 샀고 그리고 마지막은 고기들이에요. 얘는 뒷다리살인데 불고기 해먹으려고 샀고요. 그리고 이거는 오늘 점심으로 해먹으려고 샀어요. 여기 보면은 버터랑 막 여러가지 소스들이 들어있어서 정말 쉽게 집에서도 맛있는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사봤습니다. 오늘 점심으로 이거 먹을 거예요. 그럼 저는 정리를 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만드는 법이 생각보다 좀 복잡한 것 같아요. 스테이크 소스도 있고 와사비랑 오일까지 들어있어요. 왜? 짠, 이렇게 했습니다. 엄청 맛있겠죠? 채소도 조금 구웠고 이 와사비 소스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계란 후라이도 해서 오늘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미루도 줄게. 문이 열렸어. 보다 보니까 눈이 나쁘지 않더라고. 어둡긴 한데 자꾸 보다 보니까 지금 익숙해졌는데 초반에는 왜 이렇게 어두워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밝은 데서 보면 약간 그 카키빛이 돌긴 해. 그래? 아니 딱 좋은데? 괜찮지? 응, 좋아. 그냥 그렇게 하면 돼. 딱 그냥 붙여야 될 것 같아. 자꾸 얘가 열려가지고. 사이즈는? 사이즈는 77. 77cm. 77. 지금은 새벽 2시고요. 저는 야식을 끓이고 있습니다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짜잔. 라면 사리 넣고 치즈까지 야무지게
넣었어요. 제가 어렸을 때는 밀떡을 더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 쌀떡의 쫀득한 식감이 더 취향이 된 것 같아요. 저 여기에다가 물을 얇게 썰어서 넣었거든요. 옛날에 어떤 떡볶이 맛집을 보니까 물을 잔뜩 넣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넣어봤어요. 요즘은 진짜 밀키트가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어디 나가서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. 배달시켜 먹는 것보다 싸고, 특히 이런 면 같은 거는 저는 배달시켜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불어서 파스타나 이런 라볶이 이런 거는 집에서 충분히 만들어 먹어도 맛있으니까 앞으로 더 맛있는 밀키트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.